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영무컹이 왔습니다. 온달락시 선단의 다이아몬드 처음 들어왔습니다. 원래 오늘 바다를 타려고 했었습니다. 어제 커프타파가 수마를 입힐까봐 바다를 빼셨답니다. 육지 쪽으로. 그래서 부랴부랴 알아봤는데 영무컹 온달락시의 다이아몬드 쭈꾸미 갑오징어 한상을 또 타게 됐어요. 일단 좀 내려놓으세요. 뭘 내려놓으라고? 에? 벌써? 와, 나 준비 안 됐는데? 자, 싱커는 14호로 시작을 합니다. 양핀도래로 단차 정도까지는 아니고 바닥에서 조금 띄웠습니다. 양핀도래 밑에 두 개를 해서 양핀도래 10호. 그리고 기둥줄은 7호. 자, 예쁘게 가지채비도 아닌 것이 쭈꾸미채비도 아닌 것이 어정쩡하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14호로 시작합니다. 수심이 조금 깊네. 하나는 바비, 하나는 쭈꾸미. 두 마리 고추형입니다. 쭈꾸미네? 천수만 안쪽은 조금. 나오긴 잘 나오네요. 따박따박. 은하 정도는 아니고 따박따박. 소도 앞에서 한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영무컹 앞에서 워킹을 하면 소도에서 꼭 해봐야지 해봐야지 하면서 텐션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낚시를 했는데 원투 낚시를 했어요. 주방 낚시다. 아, 예, 예. 아, 해수 시설이 있구나. 예, 예. 예, 예. 선장님, 여긴 갑오징어 쭈꾸미 같이 나오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옮긴다고 하시니까 쭈꾸미 나올 때 열심히 잡겠습니다. 조용해서 줄을 안 잡아주신 줄 알았는데 줄이 안 날려요. 그래서 왜 안 날리지? 보니까 엔진 소리가 작습니다. 경유 엔진이 아니고 가솔린 엔진. 내만도 바람이 이 정도인데 지금 바람이 자자 들면 옮기실 것 같아요. 아이고 작다. 14호로도 무난했는데 16호로 올리겠습니다. 애기를 두 개를 될 거라 가지채비는 테스트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슬쩍 던져. 아, 전 역시 16호가 딱이야. 왠지 안정적이죠? 2년, 올해 3년째니까. 자, 이게 군청색에도 나옵니다. 쭈꾸미가 가지채비 단차 20cm를 줬는데도 점프를 해서 먹어요. 왜 16호를 했느냐. 수심이 낮은 데 가면 큰 상관이 없어요. 15m 이상, 20m 이상 이런 데 가면 8호, 10호 쓰면 내려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는 원래 얘기를
무게를 달고 하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감을 느끼려면 약간은 무거운 그런 녀석들, 그래야지 두 개가 좀 많이 떠내려가지도 않고, 그래서 16호를 즐겨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액션은 주지 않아요. 액션은 그 쉐이킥, 샤크리 액션이라고 낚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문어라든지 한치 그런 녀석들에는 주변에 유용하는 녀석들을 좀 유혹하려고 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액션을 줍니다. 저는 14호든 12호든 10호든 간에 습관이 한번 기억을 합니다. 콩콩 찍어보면서 그 추의 무게를, 이 무게가 이렇구나, 그래서 거기보다 조금 유미감이 느껴지면 강하게 참지를 하곤 하는데, 사람마다 많이 다르시겠지만 16호 정도 되면 무게를 딱 잡아줘서 원줄과 텐션이 유지하기에 가장 적합한 무게고, 그래서 16호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목한과 그 원산대교 있는 다리 그 인근에서 대만에서 배하시네요. 가비가 너무 신났나 했죠. 가비가 한 마리도 안 되네. 무려 천수만인데. 못 잡으실 때 계속 콩콩 찍어보세요. 한 10cm 정도만 해서 갖고 계신 그 추 봉돌 무게를 계속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파란색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작습니다. 카운팅만 할게요. 큰 녀석 건지겠습니다. 큰 녀석. 버거징어는 산란에 참여를 안 하면 2년을 삽니다. 그래서 쭈꾸미는 방생에 큰 의미가 없는데, 버거징어는 살려주면 그 녀석이 살아남아서 산란에 참여 안 한다. 예전에는 100포알이 돼 있습니다. 물칸이 있었으면 담아서 살리고 나중에 추후에 한 번에 방생을 할 텐데, 아래는 물칸이 있습니다. 근데 위에는 발판이 편한 대신에 물칸이 없어가지고 바로바로 방생을 해야 돼. 자, 수심이 깊으면 녀석들이 막 올라타요. 대신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시간 때문에. 저 정도만 돼도 담아갈 텐데. 쌍거리네? 그것도 올라타서 쌍거리네. 천수만이라 나오긴 잘 나오네요. 작다.
수심 깊은데 기업이 높은 거 뭐 7.0 뭐 6.8:1 막 그러면 난리 나죠. 빨리 감아서 좋겠다 싶은데 100마리 넘어가면 수셔 옵니다. 지금 제가 쓰는 게 5.3:1이에요 힘이 덜 들어가고 좀 적게 감기지만 적은 힘으로 빨리 감을 수 있고. 쭈꾸미일걸? 묵직한데? 역시 가비. 야, 요건 애기보단 크긴 한데. 감아야죠. 다 방생할 수 없고. 오늘 그나마 잡은 것 중에 조금 낫네. 포인트는 천혜 포인트. 천수만 안쪽이고. 와, 저기 낚싯배. 한 100척은 돼 보이죠? 엄청나게 보이네. 어제 못 나갔으니 오늘 총출동했겠죠. 이야, 쌍거린 쌍거리네. 자, 가지채비에 쭈꾸미 한 마리, 갑오징어 한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갑오징어는 상세 사이즈네. 갑오징어 잘 나온다. 한 마리, 한 마리. 계속 나오네. 한번 내렸다 올릴 때 깡거리 나오면 이렇게 수신 기분에서 이득이죠. 알아? 갑자기 뜸해졌어요. 수박새 꽂히잖아. 쌍거리네? 잘 나온다, 쌍거리. 오, 다 물거네. 자, 수박 고추장에 한번 나왔습니다. 가리. 밥이 나오는 포인트인가 보다.
100마리 쭈꾸미 100마리 갑오징어 방생까지 8마리 하나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100마리부터 느긋하게 어제 태풍이 지나간 바람에 새벽 3시에 풍랑주의보가 해제가 됐나봐요. 그래서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준비하고 신선하고 출발한 게 7시쯤 그렇게 됐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가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피딩 타임이죠. 패턴이 잡혀야 되는데 오천항, 해변항, 그리고 군산 쪽은 갑오징어가 진한 파랑색, 분청색 그런 거에 좀 패턴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쭈꾸미 낚시에 갑오징어를 꽤 건지는 그게 분청색이었는데 선수관 안쪽은 수박색 고추장. 아이고 싼거리네. 수박색 고추장 그 녀석이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쭈꾸미만 잡고 나와가지고 좀 이래저래 바꾸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는 물색이 맑았다가 지금은 그렇게 일물답진 않습니다. 상등수는 조금 끌려오는 걸 보면 이 해물은 맑아 보이는데 이게 끌고 올라오다 보면 그렇게 비비는 데까지 보이질 않아요. 태풍의 여파가 없잖아 있긴 있나 봐요. 보려고 했더니 또 레이저에서 나오네. 잠깐 옮기신답니다. 중간정산 쭈꾸미 116마리 갑오징어 딱 10마리네. 아이고 자 가비가 계속 괴롭히네요. 저 갈매기가 저 녀석이 앉아 임마 벌써 들어갔어. 수면 위에서 딱 멈춰보세요. 낚싯대를 좀 더 들으시고 그렇죠 감으시고 오 갑이네.
여기서 딱 멈추시면, 예. 그러면 한 낚싯대 당기시면 잡으시, 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잡으시는 게 아니고 여기 오른손을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그러면 감으실 때 훨씬 힘이 덜 들어가요. 갑인가 쌍거리인가? 갑이 쌍거리네. 이야, 갑이도 쌍거리가 나오는구나. 자, 하나는 작은 녀석. 하나는 다 먹을 만한 녀. 오, 괜찮다. 와서 가만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10cm 이상 뛰지 않겠다. 5cm 정도만 뛰겠다 하시고 깔짝깔짝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안에 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거북이 천수만이 갑오징어로 유명하죠? 갑오징어 전문선 타면, 전용선 타면. 아이고, 야, 넌 반갑지 않다. 빠듯하다, 진짜. 그래서, 살렸을게. 갑오징어 전용선 타면 요즘에 갑오징어 100마리씩 잡아도 고수 소리 못 듣죠? 쭈꾸미 낚시를 하다가 갑오징어가 나오면 꽤 많이 잡힐 때도 있습니다. 30-40마리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 나는 갑오징어 잘 잡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갑오징어는 쭈꾸미에서 감각을 익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갑오징어 전용 선을 타면 완전히 다른 장르예요. 정말 어려운 낚시가 갑오징어 낚시입니다. 가서 40마리 50마리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세 자릿수 하려면 정말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제가 파란 계열이라고 했는데 날씨가 맑을 때 갑오징어는 블루라이트 계열 그 빛의 파장 단위가 나노미터인데 470에서 490 나노미터가 갑오징어가 보는 그 빛의 파장 중에 가장 좋습니다. 그럼 파란색만 먹느냐? 날씨는 맑은데 물이 탁색입니다. 그러면 햇볕이 자외선이 물 왜 갑오징어만 계속 나와? 빛의 파장이 20미터까지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면 베이트피쉬가 된 녀석들도 분명히 보호색을 띠겠죠? 그러면 그때는 국방색이라고 하는 그린 계열이 잘 먹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그러니까 그날그날 패턴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패턴 하나 때문에 갑오징어 낚시는 완전히 다른 장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낚시예요. 이런 담아갈 수도 없는 녀석들이 계속 나네요. 지금 열이면 열 다 가만히 잡고 있습니다. 이건 물을 머금어서 그런가 조금 크네요. 쭈꾸미 쭈꾸미 141 갑오징어 딱 20마리네. 자 이제 초날물이 지나고 9시가 간주했으니까 천수만 안쪽은 조금 느리다고 해도 11시 반이니까 중날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장거리 자, 쌍거리 쭈꾸미 큰 놈인가? 가비 자, 담을만한 거네. 수박색 고추장이 나옵니다. 혹시나 하고 넣어봤더니 먹네요. 애기에 찔렸어. 호호, 쓰리거리도 나오고, 저도 쌍거리 나오고, 아이쿠. 야, 어딜 다쳐, 임마. 가비죠? 저리다가 좀 휘죠? 괜찮아. 자, 가비 하나 쪼, 가비 하나 쪼아나. 물이 조금 덜 가나 봅니다. 선장님께서 좀 끌어주시네요. 물고 탁 놓나봐요. 이거 만약에 가비면 이 가비 포인트를 조금 늘린 거예요. 가비죠? 오, 괜찮아. 아까도 이런 녀석 했을 텐데. 와, 사이즈 좋다. 가비였죠? 네. 컸어요? 가비다. 원래 사이 안 좋은 사람하고 가보지 마시오. 자, 가비죠? 와, 사이즈. 그렇게 좋진 않지만. 담을 수는 있습니다. 파란색이 뭐네? 저는 쭈꾸미. 오! 오! 제가 풀게요. 쭈꾸미는 방생 사이즈. 자, 죄송합니다. 네. 방생 사이즈. 자, 너무 작다. 그린 레이저. 자, 쭈꾸미 하나.
자, 그린레이저에 하나 보네요. 그냥 파란색? 오, 좋아. 괜찮으세요? 파란색이 뭡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놓고 파란 레이저로 바꿔야 되겠어. 보자면 바닥에 깔려 있네요. 밑에 바늘에서 뭐? 자, 가비 받쳐요. 오, 좋아. 오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오, 그린 레이저 나옵니다. 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야, 좀 놔봐. 아, 짜식. 역시 천수만. 천수만 멋져요. 아, 선장님 포인트 짱이야. 자, 뻘밭. 푹푹 박히는 그 느낌하고 끈적대는 그 느낌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아, 다시 자글자글해지네요. 그러게요. 조금 뻘색이 있네요. 어우, 괜찮네. 와, 진짜 천수만 갑오징어. 와. 사모님 도망가지 바빠. 가비 같은데? 와, 대왕, 대왕주네? 자, 뒤 앞으로 숙사하고 하게요. 늦었네요. 얼른 먹어야 되겠어. 지금. 여기가 나오는 타이밍이라. 예, 고맙습니다. 또 안 들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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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예. 아니, 됐습니다. 못 받으신 분. 이쪽에 하나 있어요. 와, 줄을 얼마나 잘 잡으셨으면. 잠깐 안 잡아주시니까 이렇게 날리지? 난리죠. 엄청나게 달리네, 진짜. 이게 엔진 소리가 조용하니 가솔린 엔진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숨소리까지 다 들린 것 같아요. 와, 줄 잡아주신 게 이렇게 다릅니다. 저 앞으로 던져도 금방 밑으로, 배 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호호, 쌍거리네. 자, 내리자마자 점심 먹고. 아니, 아니, 너 운이 좋아요, 운이. 예, 카디프. 그거 5년 정도 되니까 제가 좀 출조를 많이 다니는 편이라 그 썬바 있는 쪽에 그 눌러주는 그게 많이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이 쓰시면 한 6, 7년 정도는 무난하게 쓰실 텐데 제가 좀 개구지게 써가지고. 이야, 쌍거리가 오늘 외바늘에도 쌍거리 잘 잡으십니다. 와, 진작 쓸걸. 이 핑크의 번개 모양, 이게 잘 나옵니다. 그 번개 모양 테두리에 파란색이 있어서. 느나, 느나. 자, 이쯤 되면 욕심이 조금 생기죠? 수심이 조금만 얕으면.
네, 수심이 깊든 뭐든 계속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흙물이더라고요. 오, 갑이 많이 나오죠. 갑이 한 마리 안 나오죠. 예, 그럴 때 있더라고요. 오늘 편집장이 올렸던데 그 영상에 갑오징어 3마리 잡았어요. 쭈꾸미는 거의 300마리 잡았는데 297마리인가? 안 나오더라고요. 오, 요건 갑오징어다. 어우, 이런 것만 나오면 참. 어, 9월달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거. 가비는 30마리. 근데 가라앉아도 상등수만 조금 맑게 보일 거예요. 이제 끝날 물이지 뭐. 물이 안 가니까 잘다. 이게 한 시간 아침에 그게 참 안타깝네요. 뭐. 아침에 태풍만 아니었으면 한 시간 동안 엄청 주셨을 텐데 그거 딱 피딩 타임에. 이 자식. 네, 저건 담았어도 되는데. 자식, 먹물 싸서 설레셨어야죠. 뺄감을 집어넣어야 돼. 어, 좋아. 발만하다. 좋다. 으. 자, 먹물 쏘기 전에 얼른. 자, 갑이, 쭈꾸미 낚시에 갑이 꽤 나옵니다. 자, 33마리. 아, 요건 담을 수 있겠다. 오, 왜 갑자기? 좋았어. 자, 요거까지는. 괜찮으세요? 어, 저보다 주위를 둘러보게 돼. 잠깐만요. 참 재밌게 하시네요, 정말. 다음에 또 오시고 싶으시겠어. 다음에 또 오시고 싶으시겠어. 네, 한 번에 한두 번씩 오는데. 아. 자. 아이고, 요거는 거의 애기만 한데. 아쿠아디니까 한 마리 담겠습니다. 됐습니다. 갑오징어 낚시만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완전히 다른 낚시입니다. 조금 이따에 다니면서 막 나오면 겁나 사부자한테 갑오징어 타고. 쭉 하고 당겼는데. 작은 녀석인가? 정말 오랜만에 쭉 당겼네. 어, 좋은데 여기. 너무 좋은데. 아이, 좋아. 담을만해. 아, 재밌죠. 아, 또 오고 싶네, 갑자기.
거의 막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셋입니다. 예. 예, 예, 그럼 좀. 예, 예. 뭐. 예. 오, 선글이 하셨네. 어우, 오랜만에 한 마리. 까지 갑이네 이거. 그래서 사이즈 좋으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천수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야, 넌 진짜 열쇠고리다. 와, 이런 것도 올해 최소입니다, 갑오징어. 열쇠고리 완전히 애기보다도 훨씬 작은. 자, 개체 수는 참 많네요. 아, 이 사장님 저렇게 큰 거 잡으시는데. 소리 소문 없이. 야, 이거 새끼 갑오징어 완전히 치어 갑오징어 같은데?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쪽쪽 땡기지. 사이즈 좋은 녀석. 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달낚시 다이아몬드 호에 승선을 했습니다. 어제 태풍 때문에 물색이 약간 탁했어요. 근데 7시쯤 출항을 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쭈꾸미는 258수 했고, 갑오징어는 48마리, 방생한 건 한 20마리 정도 되고, 담은 게 한 30마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좌대를 작정했었는데, 좌대가 태풍 때문에 피한 바람에 어떻게 좀 우연찮게 왔는데 오히려 더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놀다 간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만 시작했으면 조금 더 잡았을 텐데 아침이 조금 아쉽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